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자,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에서 파일 편성, 자, 파일의 종류와 인덱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파일이 있고요. 색인 순차 파일, 그리고 직접 파일, V3 파일, 역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파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차 파일의 개념은 책에서 목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순차 파일이고요. 색인 순차 파일은 순차 파일이긴 한데 색인이 붙었단 얘기예요. 색인이 뭡니까? 인덱스, 그죠? 예, 그래서 목차가 있는 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과 색인 순차 파일의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순차 파일은 파일 내에 각 레코드, 자, 각 레코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자,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한 파일이다. 자, 레코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 장소에 낭비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색인 순차 파일에 비해서 삽입과 삭제 그리고 검색이 어렵다. 자, 검색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자, 목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차가 없기 때문에. 삽입하고 삭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아시겠죠? 빈 공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삭제가 되거나 삽입되려면 그 이후에 모든 그 레코드들이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자, 검색은 색인이 없기 때문에 검색이 색인 순차 파일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기본적인 개념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은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통해서 랜덤하게 처리 가능하다. 자, 랜덤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접근 가능하고, 자, 데이터의 순차 처리. 자, 순차 파일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거기다가 이제 랜덤까지, 자, 색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차 파일은 기본 영역밖에 없어요. 자, 기본 영역에 데이터가 A, 뭐 B, C, D, E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비교 판단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검색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색인 순차 파일은 기본 영역에다가 색인 영역이 있어요. 색인 영역. 목차가 되겠죠. 목차. 자, 책에서 첫 번째 강의가 몇 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강의가 몇 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은 좀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색인을 가지고 이 색인 값이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일 2다. 아, 2를 찾겠다 그러면은 색인에 찾아봐요. 그러면은 2라는 데이터가 색인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 영역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 검색이 용이하다. 일단 저장은 뭐 순서대로 저장 안 해도 상관없죠, 그죠? 자, 목차, 색인에만 정확하게 위치값만 저장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 검색이 용이하고요. 삭제 시 기본 영역에 추가 공간이 없을 경우 오버플로우 영역에 저장을 한다. 쭉 저장하지 않습니까? 저장해서 모든 공간이 없어요. 모든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라고 봤을 때 추가로 저장할 부분은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재사용이 안 되므로 자, 삽입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A, B, C, D, E, F, G, 뭐 H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저장되어 있다가 B를 삭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간을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못 넣는, 자, 빈 공백이지만 데이터를 넣을 수 없는 그런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 공간이 없으면은 오버플로우 영역에 채워야 될 거고, 자, 오버플로우 영역도 다 이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본 영역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구성. 재구성을 해서 못 쓰는 공간, 자, 이것을 모아서 다시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색인 영역의 종류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트랙, 실린더, 마스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색인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트랙, 2번 실린더, 3번 마스터, 4번 기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꼭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직접 파일. 자, 직접 파일의 개념은 해싱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싱. 자, 계산에 의해서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형 처리. 자, 신속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대화형 처리. 마치 여러분들이 출금하는 과정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파일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서 관계없이 저장할 수가 있고요. 레코드 주소의 변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왜 그렇습니까? 해싱 함수에서 계산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계산에 의해서 읽어드려야겠죠. 그래서 변환하는 그 과정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기억 공간의 효율이 저하가 된다. 자, 해시 테이블에 계산에 의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빈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주소가 불필요한 공간이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V3은 동적 인덱스예요. 동적 인덱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색인 순차 파일은 정적 인덱스예요. 정적 인덱스고 이것은 이제 동적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적 인덱스 방법을 이용한 색인 순차 파일이고요. 자, 기본 구역과 오버플로우 구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저 색인 순차 파일에서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어서 기본 영역에 입력하지 못하는 자, 공간이 없어서 입력을 못하면은 오버플로우 영역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동적 인덱스 V3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역 내에 추가 공간이 예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 영역 내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 영역 구역 내에 예비 공간을 두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구역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데이터들, 레코드들은 기본 영역에다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레코드를 삭제하면 그 공간을 재사용할 수 있다. 자, 정적 인덱스인 색인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면 그 공간 사용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적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 구간에 가변 길이 레코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 자, 가변 길이 레코드. 자, 동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가변적인 레코드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파일. 자, 역파일은 우리 저 책에서 표지가 있고 표지 다음에 목차가 있죠. 목차. 그다음 본 내용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기능이 있죠. 찾아보기.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뭐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자, 이게 10페이지에도 있고 20페이지도 있더라. 그리고 파일에 대해서는 80페이지, 100페이지, 90페이지, 뭐 60페이지에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기 기능 아시죠? 자,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파일을 여러 개 색인으로 만들어. 자, 여러 개 색인으로 만들어. 항목별 특성에 맞게 작업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질의응답 시간이 단축되고 처리가 간단하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목차보다는 좀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색인의 각 항목의 길이가 가변적이다. 길이가 똑같을 수는 없죠. 자, 인덱스. 자, 인덱스는 테이블의 레코드. 자, 테이블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접근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우리 크리에이트물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도 된다. 자, 테이블에서 속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자, 속성이 뭐 하나를 가지고도 이 속성을 기준해서 이것을 인덱스로 정의할 수도 있고, 자, 하나 이상의 필드를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 인덱스를 최대화해야 된다. 자, 시험에 인덱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틀렸어요. 자,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액세스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좀더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듣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색인 순차 파일에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트랙.
나번이 정답이고요. 인덱스나 데이터 파일을 블록으로 구성하고 각 블록에는 추가로 삽입될 레코드를 감안하여 빈 공간을 미리 예비해 두는 인덱스 방법.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러니까 정적 인덱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비 공간을 둔다고 해서 오버플로 영역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기본 영역에다가 추가로 삽입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주는 겁니다. 미리. 자, 이것은 동적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해시 함수 사용하는 게 뭡니까? dem,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직접 파일. 자, 부유산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특정 레코드에 대해 빠르고 직접적인 접근. 자, 빠르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파일이에요. 직접 파일. 직접 파일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대화형 처리에 가능하죠. 라번의 설명은 직접 파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파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V3 파일은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기본 데이터 구역과 오버플로우 구역을 구분하여 갖추고 있다. 설명 틀렸죠. 자, 기본 데이터 구역과 오버플로우 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V3이 아니고 I3이죠. 자, 색인 순차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V3에 대한 설명인데 틀렸죠. 역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색인의 각 항의 길이가 고정적이다. 아니죠.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틀렸는데 우리가 테이블 하나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든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가번이 설명이 틀렸고요. 또 틀린 게 있어요. 자,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도 된다. 관계없고요. 자,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 인덱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아니죠.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횟수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많이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화가 맞고요. 자, 인덱스를 통해서 테이블의 레코드에 대해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두 개가 있어요. 가번, 다번. 인덱스 파일에서 다단계 인덱스. 자, 다단계 인덱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 다단계 인덱스가 뭐냐면요. 자, 목차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대, 중, 소 목차로 해서. 자, 1강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정의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런 식으로 대, 중, 소로 목차를 다단계로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단계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 왜 그럴까요? 탐색 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전자계산기 구조도 좀 쉽고, 자,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